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조정을 받으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8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전환을 하면서 숨고르기 장세를 나타냈는데요. 최근엔 이렇게 증시 회복세에 탄력이 붙으면서 공매도 거래 대금까지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공매도 거래 비중이 급증하게 된 데는 실적기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가 2,500포인트 선을 돌파했다는 점,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9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단기 고점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제 시장 수급적인 특징, 공매도 거래대금 탑5 종목들로 먼저 꼽아왔는데요.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공매도 순위를 가장 많이 기록한 종목들인데요. 대한전선부터 LG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대한전선은 1,716원에 장을 마쳤는데요. 6거래일 연속 상승한 종목이라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정부가 서해해상 송전망 건설을 추진한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건설기계 섹터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지방에서 남아도는 전력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남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송전로를 건설하겠다고 나선 거였는데요. 따라서 이 전선 및 전력설비 업체들이 오른 가운데 대한전선도 상승한 바 있습니다. 다만 우상향으로 주가가 움직이면서도 윗꼬리가 늘 달려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셔야겠고요. 대한전선은 기관이 6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다가 어제장에서는 7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한 종목이고요. 또 외국인은 하루 만에 매수 전환한 종목입니다. 그동안 쉬지 않고 급등한 가운데 어제는 이 대한전선이 공매도 순위 1위를 기록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의 랠리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은 최근 G7 기후에너지 환경 장관회의에서 주요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자 회원국 7개국이 이 광산 공동개발 등에 1조엔 이상 재정을 지원하는 행동계획을 마련했다고 나서며 급등했습니다. 이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니켈과 리튬의 연간 수입액이 전체 수입액 중에 약 70%에 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정책적인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2차전지 주요 원자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포스코 그룹주들이 최근 시장에서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 어제 시장에서도 포스코 그룹주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를 다음으로 이을 만한 그룹주가 바로 포스코 그룹주다. 이러한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어제 시장에서도 포스코 그룹주들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오른 가운데 공매도 순위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펜오션이 있습니다. 펜오션의 종가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6,260원을 기록한 모습인데요. 지난 월요일 4월 11일 기점으로 단 하루만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나머지 6거래일 동안에는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6거래일간은 상승 마감에 성공을 한 종목인데 자세한 소식은 특징주 가서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같은 IT주들까지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중에서 LG 디스플레이 눈여겨보실만 합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에서는 0.62%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1월에 바닥을 찍고 지속적으로 우상향 추세로 전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LG 디스플레이는 실적 개선 전망 그리고 OLED 수요 부진 이 두 가지 요인 중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어떠한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탑5에 올라왔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펜오션인데요.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어제 2.62% 오르면서 6,26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공매도 매매 비중은 11.71%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1분기 실적과 BDI가 바닥이고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에 반영이 되면서 이후에는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3.2%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38.3% 감소하겠지만 1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이 바닥을 찍고 앞으로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는데요. 중국의 산업 생산 활동이 올라오면서 BDI는 성수기인 가을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어제는 중국의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올랐는데요. 여기서 펜오션도 관심을 받았습니다. 2%로 그렇게까지 큰 상승세는 아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하고 있다는 점은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3거래 연속으로 순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기관의 거래량은 어제가 가장 컸고요. 향후 주가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두 번째 특징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이 호실적 전망 그리고 OLED 업계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우선 실적부터 짚어드리면 KB증권은 이날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를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OLED TV 패널의 신규 고객사 확보 가능성이 과거보다 커졌고 또 올해 LCD TV 패널 생산 라인의 성공적인 출고 전략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아이폰 15의 OLED 패널 공급 점유율 상승이 기대된다고 봤습니다. 여기까지는 호재인데 업계에 대한 전망은 흐릿하기만 합니다. 디스플레이 공장 가동률은 회복이 되고 있지만 OLED 공장 가동률은 상반기 내에 개선되기 힘들다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시장 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OLED 팹은 수요 부진으로 상반기 평균 가동률이 60%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를 향한 의견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렇게 업계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건데요. 이렇게 호재와 악재 사이에서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이어지면서 어제 주가 자체는 0.62%로 소폭 그치는 데 마쳤지만 공매도 순위에는 탑5에 이름을 올리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배팅이 시작됐다는 점까지 함께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골라왔는데요. 아무래퍼시픽부터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있습니다. 우선 보시면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대거로 이름을 올렸다는 점 보실 수 있는데요. 아무래퍼시픽, 호텔신라, LG 생활건강,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함께 엮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아무래퍼시픽과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기대감을 톡톡히 받고 있는 화장품 관련 종목으로 엮어볼 수 있고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으로 엮어볼 수가 있습니다. 호텔신라가 최근에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지속적으로 기대감을 받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는데요. 올해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분기 중국의 경제 지표가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IB들도 이제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따라서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이 다시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이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중국의 소비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나타낸 겁니다. 중국의 3월 소매 판매도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소비 회복을 암시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면세, 백화점, 의류,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로 이렇게 아무래퍼시픽, 호텔신라, LG 생활건강이 있고요. 아무래퍼시픽은 5.18% 오르며 14만 200원을 터치한 가운데 호텔신라가 3.59% 오른 8만 6,5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LG 생활건강도 5% 넘는 탄력을 받아나가며 68만 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공매도 탑5 종목들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 시장이 최근에는 코스피보다도 더 무섭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단기 고점에 대한 우려감이 코스닥 시장에까지 반영되면서 휴마시스부터 에코프로 BM까지 다양한 섹터 내에서 종목이 올라왔습니다. 휴마시스부터 살펴드리면 의약품 업체들이 일제히 어제 시장에서 조정을 받은 가운데 휴마시스까지도 급락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공매도 비중까지 늘어났습니다. 휴마시스가 전일에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코스닥 공매도 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그마저도 이틀 연속으로 공매도 순위 1위를 연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4월 12일에 개파락한 이후부터는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하면서 어제장에서도 7% 넘게 밀리며 3,725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공매도 수량도 살펴보시면 147만 7,138주로 집계되며 비중이 크다는 점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CIS 보겠습니다. CIS 종가는 13,800원에 장을 마쳤는데요. 이 CIS 같은 경우도 공매도 수량이 52만 주를 넘겼습니다. CIS의 주가는 지난 3월 29일 삼성 SDI의 주요 협력사이자 전고체 전지 정부과제를 공동 수행하고 있는 업체로 알려지며 하루에 24% 넘게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16,440원까지 올라서면서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삼성 SDI가 다른 경쟁사에 비해 전고체 양산 시점을 3년가량 앞당긴다는 소식에 ECIS까지 함께 탄력을 받았었는데요. 여기에 이어 어제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하며 주가는 5.18% 올랐습니다. 어제는 5% 넘게 올랐지만 3월 마지막 거래일을 기점으로 급등한 이후에는 탄력이 꾸준하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요. CIS의 주가 흐름은 면밀하게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또 네이처셀 보겠습니다. 네이처셀은 신약 기대감에 25,500원까지 주가를 터치한 바가 있는 종목인데요. 조인트 스템과 관련해 중앙약심위 위원 대다수가 유의성 부족 판단을 내렸다는 악재 소식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런 악재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락할 것이라는 점에 베팅을 했던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네이처셀도 공매도 순위 탑3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우 하이텍이 있는데요. 성우 하이텍은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이제는 말해무해 할 만한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공매도가 집중되고 있는 섹터가 2차 전지인데 그중에서도 에코프로비엠이 있습니다. 세 달 동안에 18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한 바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그야말로 급등 랠리를 펼치면서 주가는 31만 5천 원까지 올라 신고가를 경신해내기도 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매도 의견을 내비추는 리포트를 발행하는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한번 조정을 받은 이후부터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전히 논란이 잠재워지지 않는 만큼 공매도 비중도 큰 폭으로 나타났다는 점 함께 보시죠.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징주로 성우 하이텍 살펴보실 텐데요. 성우 하이텍은 자동차 부품주로 엮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7% 가까이 되는 하락세로 장을 마치며 6.88% 하락한 8,940원에 장을 마쳤는데요. 공매도 비중은 4.33%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24조 원 투자 소식의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탄력을 받았던 종목인데 어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악재 소식이 있었습니다. 국내 완성차 기업들인 현대차와 기아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부품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성우 하이텍도 마찬가지로 주가의 타격을 받았습니다. 악재가 터지면서 공매도 순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다음으로 좀 빠르게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LNF, TSI, 파라다이스, JCS 메디칼, 에코앤드림이 있는데요. 2차 전지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 종목으로 엮어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차 전지에서는 LNF가 올랐고요. 그다음에 파라다이스도 함께 관심을 받았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TSI까지도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산 종목들 중에 특징주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살펴보실 텐데요. TSI 그리고 EV 첨단 소재가 대표적인 종목으로 엮어볼 수가 있습니다. TSI는 2차 전지 제조 과정의 앞단에 해당하는 믹싱 공정 장비 및 시스템 등의 제조 판매를 양해하는 업체인데요. 해당 증권사가 제시한 단기 목표가를 이미 넘어선 수준으로 최근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또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장에서도 거래 재개가 된 이후에 상한가를 달성을 했는데 어제장에서도 29% 넘게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어제 수급 특징을 분석해봤는데요. 오늘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장 수급 특징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시장까지 영향을 줄 만한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그 네이버 먼저 말씀드려 하겠는데요. 우선 지금 그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좀 저가 매수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대표적인 어떤 성장주로서도 이 네이버에 대한 시장에서의 어떤 수급적인 어떤 매수전은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분기 그리고 2분기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광고 쪽을 본다고 했을 때 광고 경기가 그렇게 좋지도 않은 상황이고 1분기, 2분기 때가 어떻게 보면 비수기임을 감안하면은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하반기 때 실적을 대비해서 이 네이버의 매수 관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어떤 서치 플랫폼 쪽에서의 광고보다도 이 커머스 그리고 AI와 같은 이 어떤 직접적인 어떤 대면 광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이버의 실적을 좀 다시 한번 재평가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시장이 물론 이제 산업에 대한 캐파는 커졌지만은 성장 속도는 좀 그 약간의 좀 그 줄어드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은 전자상거래 수익성에 대한 부분은 의심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언제 커머스 시장 쪽에서의 어떤 3대 손가락 안에 꼽히는 네이버의 커머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꾸준하게 지금 20만 원 후반, 그러니까 27만 원 이상까지는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이 네이버의 어떤 커머스와 광고 수익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가기 때문에 뭐 이런 수익 그 목표 주가는 계속 상향 유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커머스 사업이 어떻게 보면 D2C 쪽으로의 이 사업 방향 쪽을 많이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의 어떤 그 기존의 어떤 그 뭐 B2C나 뭐 이런 쪽보다도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관심은 좀 캐파가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주가 부분 같은 경우에도 항상 이제 저점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이성웅 차장 연결 통해서 지금 네이버에 대한 특징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전일 시간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리스트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텐데요. 맥스트가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두 건의 호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전자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슈가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비점검 솔루션 부분에서 약 3억 규모의 공급 계약이 있었고요. 증강현실 기반의 원격 지원 기능 고도화 부분에서도 5억 규모의 공급 계약이 있었습니다. 총 계약 규모가 최근 맥스트 매출액의 27%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투심이 강하게 몰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맥스트는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시간의 종가 12,770원을 형성해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는 랭킹되어 있지 않지만 맥스트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메타버스 테마주들 시간에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자이언트 스템, MP, 덱스터까지 시간에서 2에서 3%가량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아래에서 이름을 올린 것은 현대 무벡스인데요. 시간에서 상승률 8.26%를 기록하면서 종가 3,800원을 기록해냈습니다. 현대 무벡스 역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에 의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매출액의 21%에 해당하는 443억 원 규모, 2차 전지 전극, 조립 공정, 물류 자동화 장비 설계 등의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줬습니다. 네, 아래에는 이제 어반 리튬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는 어반 리튬뿐만 아니라 하이드로 리튬까지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어반 리튬 살펴보시면 6.86% 상승하면서 31,150원의 시간의 종가를 형성해냈습니다. 네, 하이드로 리튬도 함께 상승했다는 점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부의 희토류 국제 표준화 전략에 따라서 2030년까지 표준 물질 3종 도입 및 국제 표준 8종 개발 추진 방침 등에 의해서 어제 희토류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니온도 5% 넘는 급등세를 시간에서 보여줬는데요. 시간의 종가 7,520원을 형성해냈고요. 희토류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하면서 유니온뿐만 아니라 유니온 머터리얼, 티플렉스, 대원 화성까지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특징주로는 이트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트론은 시간의 상승률 6.17%를 기록하면서 시간의 종가 344원을 기록했는데요. 정규장에서도 이트론의 흐름은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트론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면요. 정규장에서도 22% 가까이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자회사인 EID의 2차 전지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가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EID는 지난 11일에 250억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했다는 소식을 들려왔는데요. 이 자금을 바탕으로 캐나다 노람 리튬과 네바타 리튬 광산 신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런 모멘텀들로 인해서 이트론 같은 경우 정규장에서도 22% 넘게 급등하면서 324원의 종가를 형성해냈는데요. 시간에서 6% 이상 추가로 상승하면서 344원의 종가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했던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내에서 하락했던 종목들 살펴보시면 제이스코홀딩스, 에코프로, 두산 에너빌리티, 다이나믹 디자인,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로 시간의 하락률 순위를 올렸는데요. 지금 살펴보시면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하락률에 랭킹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시간의 하락률의 키워드를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자면 장 마감 이후에 추가 상장이 있었다라는 점을 키워드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이스코홀딩스, 에코프로,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 두산 인프라 코어까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추가 상장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현대 두산 인프라 코어는 HD 현대 인프라 코어로 21일부터 변경 상장된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간의 하락률에서는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종목이 에코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에코프로는 정규장에서는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시간에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정규장 내에서도 변동폭이 아주 컸습니다. 하지만 추가 상장 소식이 들려오면서 시간에서 다시금 빠지는 모양새를 보여줬습니다. 2.59% 하락하면서 63만 9천 원의 장을 마감했고요. 거래대금은 가장 많았던 종목으로 꼽혔습니다. 네, 에코프로는 장 마감 이후에 75만 주가 넘는 추가 상장을 했다는 점까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장 마감 이후에 시간에서 하락했던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을 통해서 특징주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연결해볼게요.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에서도 살펴볼 만한 특징주가 따로 있었을까요? 지에논 에너지를 좀 한번 좀 봐야 되는데, 지에논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열, 냉난방 시스템, 또 연료전지를,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열 냉난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코로나나, 여러 가지 영향으로 건설업계가 어떤 착공식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연기가 됐죠. 그러면서 수주 금액에 대한 부분이 좀 이연되는 과정을 좀 가져가는 상태에서 이 제논 에너지가, 주목을 받는 거는 바로 이제 리튬 사업 쪽으로의 그 시장에서의 그 부각을 받았던 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스라엘 엑스트라리스를 어떤 지분을 좀 인수를 했죠. 최대 주주, 거의 29%, 30%의 지분을 지금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떤 파일럿 플랜트에 대해서 이 운영에 대한 부분을 이 제너 에너지에 대한 어떤 지분법 이익이나 여러 가지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는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리튬 추출의 어떤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흑착재 같은 경우에 국내 독점 판매권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제너 에너지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가치 부분을 지금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그 업황에 대한 그 본업에 대한 반전은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겠죠. 좀 부동산 경기와 또 밀접하게 좀 연관이 되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어떤 수주받은 어떤 공사가 지금 매출로 인식되는 부분은 그래도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올해 약간의 그 영업이익에 대한 적자 부분은 좀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이런 그 리튬 사업 같은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간다면은 그 실적에 대한 본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주가에 많이 이미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고 판단되면서 지에너 에너지의 향후 사업에 대한 행보를 보면서 매매 관점을 가져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연결을 통해서 시간의 특징주 그리고 수급적인 특징주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에논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해주신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오늘도 역시나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는 증권통 시간이었습니다.